9월이면 2학기 개강이 시작되죠? 네, 뉴 챕터라는 주제로 전개된 아이아이의 가을 컬렉션으로 그냥 패션 선보여 볼게요. 학교 가자! 가자! 일로 와. 여긴데? 민영이의 복시피 1! 17학기 동기야. 병아리인가요? 17학번 패션학과 민영이라고 합니다. 새내기 하면 막 풋풋하고 병아리 네. 같은 그런 귀여움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가지 컬러가 배색이 된 카디건입니다. 선선한 바람 불어오고 하면 네. 그렇게 저는 막 이렇게 니트를 입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일교차가 큰 간절기 같은 경우에는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월계수 하트 로고. 하트하트한 게 딱 새내기 느낌 이런 상큼함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데님 팬츠를 같이 매치를 했어요. 색깔도 있는 슈즈 신어주고. 맞아. 옆으로 한번 돌려볼래? 그거 말고 요. 바로 요 캠퍼스 소재의 백. 아, 그렇네. 딱 봐도 아, 저 언니들 새내기입니다. 네, 라는 게 딱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나도 새내기고 싶어. 언니는 몇 학년인가요? 잠깐 언니 이거 들어주실래? 왜? 새내기 선배들 마음에 짜잔! 안녕하세요. 생화학과 2학년 김소영입니다. 네. 2학년 때에는 복학생 오라버니와 함께 진짜 세상 세상 즐거운 라이프가 시작되죠? 세상 세상 즐거운 세상 세상 즐거운 이제 시작이야. 네. 2학년이면 네. 약간 또 꽁냥꽁냥 썸도 많고 맞아요. 또 미팅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마음을 이렇게 취락펴락하는 그런 안녕. 아, 네. 아무래도 2학년이다 보니까 아이아이의 플리츠 원피스를 함께 매치했는데요. 요 밑단의 디테일이 약간 걸리시한 느낌을 줘요. 좀 쌀쌀해지면 또 트렌치코트랑 같이 매치를 나 뭘 좀 아는구나. 맞아요. 그럼 트렌치코트 여기서 한번 좀 등장해줘야지. 짠! 짠! 툭 떨어진 핏에 이런 트렌치코트 함께 매치하면 없던 선순위도 그냥 마구마구 샘솟는 거예요. 완전 가을 느낌. 완전 나고. 정말이지 이건 진짜 서영학과 2학년 소영이네요. 2학년입니다. 민영이의 룩시피 2. 대학생활의 맛 이제 좀 알겠어. 어머 누구세요? 저는 3학년 경영학과 민영입니다. 시크시크 이건 그게 내 소리가 아니야.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3학년이 된 캠퍼스 로고를 선보이는걸요. 소매에 레이스업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블라우스입니다. 어깨에 포인트가 있잖아요. 볼 때만 할 때. 그 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 보이고 지적해 보이고. 그럼요. 3학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일 예쁠 시기야. 이런 표현 해도 돼? 해봐요. 너 공부 되게 잘해 보여. 왜 물어봤어요? 이런 그냥 자신감 있게 해주세요. 너 공부 잘하는 거 좋다 이렇게. 그런 거 같다? 같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 가방은 캐러멜 백으로 매치를 해봤는데요. 요거 색감이랑 소재 봐봐. 완전 딱 가을. 딱 가을색. 이게 또 크잖아요. 그래서 전공책도 다 많이 들어가고 저는 이대로 도서관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학점관리는 중요하거든요. 오늘 가세요. 잘 가. 안녕. 이름 안녕하세요 치즈생입니다. 4학년인가요? 선배님! 아~ 스펙을 올리느라 진짜 매일같이 도서관에 사는 그 룩을 제가 연출해봤는데요. 4학년이라 또 패션을 또 포기할 수 없지. 후배들 앞에서 하늘같은 선배의 품위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쁘게 입고 다녀야죠. 그치? 이 스웨트셔츠도 진짜 편안해 보이지만 이 스트링으로 셔링을 잡히는 건데 이렇게 땡기면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매치해도 되고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매치해도 되고 팬츠에도 엣지가 숨겨져 있어. 어디겠니? 요 밑단이 올이 풀려진 게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꾸미기 귀찮을 때 머리 안 감거든요. 그런 느낌. 안 감았어요?
그런 느낌의 그냥 무심한 듯 비니 써주기. 네. 근데 언니 오늘 가방도 너무 박스백이라 너무 귀여운 거예요. 에나멜이 반딱반딱하고. 근데 여기에 뭐 책도 들어가고 펜도 들어가긴 하나요? 공부한다고 하셨는데 뭐. 야 도서관에 사물함이라는 게 있어. 아, 야 그 괜히 만들어놨겠냐? 그 여기 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사물함 키. 지갑과 아, 키. 어 그렇지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거 잊지 마세요. 네. 오늘은 아이아이와 함께 대학교 새내기부터 졸업반까지 아주 아기찬 개그 패션을 선보였는데요. 네, 두근두근한 새학기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아이아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더블 컨셉에서 만날게요. 안녕!